일주일 전이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슈 없는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 과제를 많이 남긴 선거였지만 어쨌든 선거는 치러졌고 어김없이 당락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그 가운데 18대 총선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단연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었는데요. 농사꾼 강기갑 의원 얘기를 이중각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의 한 시장에서 만난 강기갑 의원은 주민들을 상대로 당선 인사의 한창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미리 좋은 게 아저씨도 혜택 받고 일대는 힘인데 사람 피해 가서 높은 데 앉아서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도와줘야 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른바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일궈낸 승리라 사천 시민들조차 흥분과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자기를 제쳐놓고 다른 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다 인식이 워낙 좋죠. 뭐 그냥 이 당선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서 뽑으신 분이시네.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뭐 열심히 좀 잘해주라고 하면 부담되게 할 말이 없지 뭐. 안 그러십니까? 땅은 절대로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이 한 내가 한 70평생을 살아도 당선되고 이 남은 분을 당선된 분이 직접 찾아서 인사하는 건 오늘 내가 처음 봅니다. 이는 저신 참을 저는 겸손하죠. 콧대가 높으면 안 됩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진출한 강기갑 의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시 그는 진보 바람을 불러일으킨 민주노동당의 여섯 번째 비례대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줄곧 농부의 길만 걸어왔던 그는 대한민국에 사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고민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농심을 외치던 그가 민노당의 국회의원 제의를 받게 된 것은 비례대표 등록 마감 3일 전. 평생 농사꾼으로 이렇게 또 농민운동가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그냥 삽질당해져서 국회로 던져진 그런 이제 기분이다 하고. 결국 강기갑 의원은 가족들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 어민들은 이 국민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 밥상을 책임지고 생산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물결 속에 농업이 희생지물로 통상협정에서 늘 이렇게 대접을 받아왔죠. 농사 짓는 농사꾼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서게 되었고.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눈길을 끈 그의 행보는 17대 초선 의원들을 위한 의정 연찬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연회장에 등장한 강기갑 의원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악수를 거부한 일로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해프닝의 배경에는 당시 농민들의 반대 속에 통과된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관용 의장께서 그 당시에 칠레산 포도주로 가지고 건배제의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농민들, 어민들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은 그런 칠레산 포도주로 갖고 건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농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강기갑 의원. 350만 농민의 목소리를 혼자서 대변하기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강기갑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족의 생명인 쌀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접하며
분노에 찬 계리와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열흘간의 단식을 비롯해 2005년 또 한 차례의 단식을 감행합니다. 쌀 비준한 국회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10월 27일 통해통이 쌀 비준한 강행 처리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5년 10월과 11월에 걸친 이 단식 투쟁은 무려 29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반복하는 것일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직일 때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폭력을 쓸 수는 없고 제가 안타까우니까 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단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현역 의원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이 단식 투쟁은 결국 메아리 없는 울림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국민을 잃지는 안 됩니다. 힘이 있는 데까지 살았어. 명함을 지켜나갑시다. 저 또 함께하겠습니다. 워낙 고된 의정 활동에 단식까지 밥 먹듯 하는 터라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실 많이 굶을 때도 많아요. 안 넘어가서 한두 숟갈 먹다가 그냥 눈물이 나와서 그럴 때 왔어요. 그런 거 자꾸 또 눈물이 나요. 18대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비례대표 투사에서 이번에는 지역구 당선을 노리는 민주노동당 장기갑 의원. 그러나 상대는 집권야당의 핵심 실세이자 사천시에서만 3선을 노리는 MBA 남자 이방호 의원. 선거 초반 두 의원의 지지율 차이는 무려 30%포인트 이상. 이 같은 지지율 차이는 대선 참패 후 민주노동당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친북 종북주의 논란이 큰 몫을 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하면서도 나는 PD가 모이고 NL이 모이고 좌절파가 모이고 평등파가 뭔지도 나는 모르고 살았다. 그게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단들의 의정 활동이었다. 극복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나마 저희들 제가 선거 과정에서 호소했습니다. 정말 어민, 농민, 노동자, 소외계층, 서민들의 대변을 어느 정당이 제대로 했는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든 선거전. 이방호 의원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빠지고 그 자리에 강기갑 의원, 청양 고추같이 매운 강기갑 의원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정반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세에 힘입어 강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200여 차례의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사모가 한나라당 공천파동의 책임자로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바로 이 무렵. 여기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던 강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태안 주민들의 보훈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와서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선거일. 출구 조사에서 밀리고 있던 강기갑 의원 측 사무실은 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78표 차의 승리.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열정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17대 왔던 그런 열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 가구나 다짐만 했을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5석을 얻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해 반토막난 의석. 그 안에서 강기갑 의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도 서명경제, 둘째도 서명경제, 셋째도 서명경제. 이 서명경제를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게 양극화 해소가 되는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대우나 한미 FTA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이건 행정부의 독주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놓을 수 없었던 이름 농부. 강기갑 의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천에는 아직도 그가 가꾸던 감나무 농장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농사 일에 소홀하지 않을까요? 시간도 부족할 뿐. 처음에는 뭐 농사 국회 애정활동하면서 농사는 좀 지휘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좀 포부를 밝혔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농사 지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꾼 자격이 문닫고 말이죠. 4년 전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잠시 접어두었던 농부로서의 삶. 강기갑 의원은 그 삶을 또다시 4년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농림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짜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역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에 끝나고 나면 당연히 촌에 돌아와서 농사 짓고 국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가야죠. 그날이 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강기갑 의원의 당선을 두고 사천의 기적이다, 선거의 혁명이다, 또는 박사모 덕봉거다 등 말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농민의 심정으로 농촌 문제를 고민하고 농민의 이익을 위해 몸을 내던지며 싸웠던 그의 진정성이 지역민들에게 가닿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선거운동 때하고 당선된 후가 똑같은 그런 국회의원, 국민들을 위해서 몸을 낮추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18대 국회에서는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가진 게 적은 우리 서민들의 생계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잡을 처방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약효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충근 PD, 네. 이른바 MB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서민 생활에 가장 필요하다는 52개 생필품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 뭐 생필품 물가지수라고도 하는데요.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MB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네. 얼핏 듣기에는 뭐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그 지수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 선정했던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 52개만 관리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논란은 분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주부들은 잠복기가 겁난다고 한다. 샀다면 1, 2만 원을 넘기기 일쑤고 같은 값이라도 장바구니는 예전의 절반도 차지 않는다. 보통 5천 원 정도 샀는데 야채를 일주일에 전에는 한 번 장을 봐서 거의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두 번을 보고 있어요, 야채를. 예,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서 양이 많이 줄었죠. 겨울에는 시금치 작년에 만 얼마 주고 샀던 올해는 3만 원 이제 계란도 배 올랐지. 김도 올랐지, 뭐 당근 많이 올랐지, 안 오른 게 없었고. 엄청 올랐어. 편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시장이 겁나죠. 다들 겁나해요 지금. 옛날 부침가루 980원에 샀거든요. 지금 1,500원이 넘어갔어요. 두 배, 기본은 두 배야 두 배. 너무해 너무해. 당국의 비상이 걸렸다. 최근의 물가는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 상한선인 3.5%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물가를 잡을 처방을 내놓았다. 50개 서민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급에 관련돼서부터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다소간에 전체적인 물가는 상승이 되더라도 그 50개 품목에 대한 물가는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50개 품목을 선정해 관리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52개 관리 대상 생활필수품, 일명 MB 물가지수가 선정됐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 52개가 선정된 것일까? 대통령 뭐 마음속으로는 뭐 다소 50개씩 뭐 다 정해서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과정. 글쎄 뭐 그거야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 50개 정도를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개 품목에는 무, 배추, 라면, 짜장면, 소주, 바지, 버스료, 가스료, 학원비, 납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종의 그 MB 물가지수예요. 우리도 이제는 중산층 서민 위주로 정책을 한번 펴보자. 그렇게 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정책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52개가 된 거거든요. 정부는 MB 물가지수에 포함된 52개 품목의 물가를 예의주시하며 인터넷에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52개 품목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화요리 중에는 짜장면이 포함됐다. 짜장면이 한번 부쳐먹는다. 참기에서 조대는 짜장면 올려서 해볼거를 잡을 잡는다고 해도 그 잡고자는 그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잡아야지 무조건 잡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정부에서 그 돈 다 갖다 줄 건 아니잖아. 최근 짜장면 인상액은 대략 500원 선. 밀가루와 유류비가 급등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이 업자들은 뭐 짜장면 찌개 보기냐고 자꾸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설렁탕은 뭐 이제 1,000원씩 올라도 아무 말 안 하고 짜장면은 500원 올랐다고 그렇게 말이 나 말하니까 좀. 정부가 잘못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뭔가 착오를 무작위인 거죠. 나는 정부에서 내리라 그랬다 해서 난 내리진 않아요.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립니다. 피자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는데 왜 하필 짜장면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 정도는 집어넣는 것이 대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그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이 역시 짜장면 아니겠느냐. 누리꾼들의 반응도 냉소적이었다. 52개 품목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짜장면은 잡고 짬뽕, 볶음밥, 탕수육은 놔두느냐. 소주값만 잡으면 맥주와 막걸리는 올려도 되느냐. 바지값만 잡으면 셔츠값은 어떻게 하느냐는 글이 올랐다. 상당 부분은 괴리가 있는 것들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의류에 바지 뭐 이런 거 저희가 가서 얘기하면서 도대체 바지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뭐 청바지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만 원, 2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를 물가정책의 지표로 삼아왔다. 왜 굳이 MB 물가지수를 더 만들어야 했던 것일까? MB 물가지수는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만 저기 뽑아낸 거다, 그죠? 생필품 물가, 생활 물가지수는 반드시 서민들 것만이 아니잖아요. MB 물가지수에 대해서 특히 경제학자들이 비판적이었다.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단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로서 나타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상징성으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통계를 그러면 50일 통한 걸 저렇게 아무 기준이 없는 거를 정부 공식 통계로 만들 거예요. 저건 다음 정부 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특정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970년대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칼피틀기식 물가 관리라는 것이다. 품목 찍어가지고 물가 관리하는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저도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박정희식 관치경제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물가 결코 잡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가격 통제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너무 인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쇼맨십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52개 품목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놓고 반발은 못하지만 속으로 앓는 분위기였다. 시장 가격 기능에 맡겨야지 그걸 정부에서 통제라 아니면 정부에서 통제 컨트롤이라는 말 안 쓰고 뭐 와치라는 주시한다고 표현을 쓰더라고 저번에 그죠? 네. 직접 통제는 안 하신다는데 근데 결국 이제 기업에는 부담이 되겠죠.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가격 규제를 할 권한도 없고요. 지금 실제로 업체들에서는 그걸 뭐 통제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그거를 느끼든 말든 간에 여기서 라면 있다 합시다. 라면 우리가 이번에 부가세 저기 면제해 주자 그랬잖아요. 그죠? 만일 이게 없었으면 그런 얘기 나오겠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라면에 대해서 부가세 내는 거를 뭔 저기 낼 필요 없다 하면은 그건 나쁜 건가요? 라면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라면값 100원이 서민에게는 크다고 언급해 직격탄을 맞은 품목이기도 했다. 문제는 라면값 100원은 어떻게든 잡더라도 세금으로 잡을 수 없는 품목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정해놨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거의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그래 그런 품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신경 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하고 서민들한테 좋은 그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으니까 관세 같은 걸로 좀 하고 공공요금은 그대로 하고 공산품은 그냥 관리만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가. 네.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 물가가 잡힌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손정은 씨, 이 네. 대통령은 50개 품목을 꼽았는데 실제로 그 서민 가게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소비 품목은 뭘까요? 네, 그 소득 계층별로 물론 물가 상승 요인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물가를 올리는데 교육비가 20.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교통, 광열수도, 식료품, 주거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운데 60%의 경우 물가를 올리는데 교육비가 27.5%로 역시 1위네요. 그 이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을 볼까요? 역시 물가를 올리는데 교육비가 27.5%입니다.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물가를 올리는 데는 교육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충근 PD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교육비만 잡아도 서민들 주름살이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뭐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나라 뭐 부모님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밥은 걸러도 뭐 교육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교육에 바로 들어가는 게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가를 깎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결혼 후부터 15년째 가계부를 써오고 있는 이숙희 씨.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다. 93년도보다는 한 120%? 100% 이상은 올랐다고. 그때 당시에 뭐 버스비 이런 것도 한 600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900원, 10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현재 가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사교육비.
이숙희 씨는 남편 월급 350만 원 중 사교육비로 38%를 사용하고 있다. 라면 소비량은 주당 3개, 개당 100원씩 값을 내려도 1년에 15,6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뿐이다. 라면 뭐 100원 올라봐야 뭐 사실 그건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면을 뭐 하루에 뭐 3, 4개씩 막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먹는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라면과 100원 오른다고 해서 크게 뭐 이게 엄청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오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학원비죠. 제일 큰 건 학원비. 그리고 또 어떤 게 학원이 생겨날 때마다 무서워요. 특목고 입시라도 준비할 경우 학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승연이 아버지의 월급은 약 400만 원.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 아들의 학원비가 수학과 화학 두 과목에 월 110만 원이 나간다. 아, 정말 어떤 때는 그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넣는데 110만 원 딱 입금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번호 입력하고 이게 클릭만 하면 돈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말 클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서민들은 충분 아는데 정부에서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학원 결제할 날만 오면. 그 나이의 학원비는 1월엔 두 과목에 72만 원이었는데 2월엔 96만 원, 3월엔 110만 원으로 급등했다. 초등학생인 동생의 학원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4만 원에서 시작한 수학은 최근 물가 인상분 2만 원에 특강비 12만 원이 붙어 월 46만 원이 됐다. 급등하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현이 엄마도 부업을 하고 있다. 승현이 엄마가 만드는 것은 목공 예품.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데 수입은 변변찮다고 한다. 따라가자니 너무 벅차고 안 따라가진 자기는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해감도 들고. 그거 그만두실 수는 없나요? 지금도 저희 아이만 그만두면 저희 아이만 가보겠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 원. 그중 절반인 10조 원을 초등학생 사교육에 쓰고 있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평균 266만 원, 월평균 22만 원으로 조사됐다. 학원비 상한선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기준 수강료가 그것이다. 서울 북부의 경우 주 5회 수업을 기준으로 단과는 11만 원, 영어 등 어학은 최대 15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준 수강료는 큰 의미가 없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학생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닌다. 심야 강의에 대비해 야참을 먹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자정을 넘은 시간. 학원가는 여전히 학생들로 넘쳐난다. 이렇게 강의 시간을 늘리면 기준 수강료를 지키더라도 수강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11시 안 끝나고 12시까지 하고 1시까지 하는 학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돈이니까. 보통 특강 등의 명목으로 강의 시간을 늘리지만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한다. 52개 품목의 MB 물가 지수에는 학원비도 들어가 있다. 학원비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기준 수강료를 잘 개시하는지 점검하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학원비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에 지금 대책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 것은 그것입니다. 강제로 가격을 낮춰라든가 그 가격의 결정 과정에 들어가서
정부가 권한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준 수강률을 잘 개시하는지 점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저희 관내 학원이 2,100개예요. 2,100개인데 시도하는 우리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요. 2명이 2,100개를 이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과연 한번 계산하면 해보세요. 몇 년만 하면 돌아오는 건데. 하면 보통 저희가 한 번 받고 도는데 한 5년이나 6년 빠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서민 가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현실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그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학부모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정확히 자기 아이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거 학부모가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와서 비용이 안 맞는다 하면 보내지 말아야죠. 폭등하는 물가는 정부와 국민들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서울시청 앞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이다. 이날 시위의 주체는 대학생들. 연간 1,000만 원 안팎까지 오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의 두세 배씩 폭등했다. 그 결과 1년치 등록금이 1,500만 원을 넘나드는 대학도 등장했다. 서민들에겐 말 그대로 폭탄이나 다름없는 액수다. 월 80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박 씨의 경우 두 달의 등록금만 연간 2천만 원에 육박한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2년을 모아도 모자라는 액수다. 때로는 애들이 학교 갈 때마다 선불릴 때 그때가 나도 몰래 눈물 나오죠.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달라갈 때 그때 지갑에 돈이 없을 때. 남편은 개인 택시를 운전한다. 지방 소도시에서 한 달 내내 일해봐야 200만 원을 벌기 힘든 형편이다. 다른 사람은 얼마를 가져갔네 얼마를 대주네 하는데 나는 못 주고 하니까 그것이 서운하고 내 자신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 안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참 손발이라도 잘라주고 싶은 게 부모지. 남편의 방. 습기로 벽지가 허물어져 내렸지만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내년 등록금을 대비해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 허리끈 쫄라매고 아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서민들은 쫄라매 허리가 없어. 진짜 줄이고 줄이고 엄청 줄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애들 대학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폭등한 등록금은 자녀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됐다. 윤진영 씨는 등록금의 보탬이 되고자 신약 효능실험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실험용 쥐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는데 약 한 알 먹고 체열하는데 바늘을 꽂아놓고 한 1시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120mm 정도 총 체열을 하거든요. 누나도 이 일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칠까 봐 비밀로 하고 있다.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 마릇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되게 나중에 뭐 잘못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윤진영 씨는 또다시 신약 효능 실험 일자리가 생겼다고 했다. 실험 장소에는 윤진영 씨와 비슷한 처지의 대학생 3,40명이 모여들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밤에 피시고 싶은 분들은 피아노 대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마음껏 피시고 3가지, 4가지, 5가지 마음껏 피십시오. 마음껏 피시고 딱 들어가셔서 내일 저녁 8시 반 자기 체열이 끝나실 때까지는
금연을 하시는 겁니다. 만에 하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는 신약을 먹고 피를 뽑는 대가는 30만 원. 하지만 이 일마저도 없어서 못하는 것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현실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당 시절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이후 한나라당의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그 어느 곳에도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일까? 반값 등록금도 대선 공약에는 없었어요. 대선 공약 없었습니까? 예. 대선 공약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한나라당이 2006년 지자체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후 지난 대선 직전까지 주장해온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공당에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한 번으로 제가 뭐 끝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릴 텐데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대선 때 그게 뭐 언급이 안 됐다 해서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누가 그거 뭐 빠졌다고 해갖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약에 넣었으면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하고 딴 문제잖아요. 등록금은 이번 MB 물가지수 52개 품목 가운데 나비금이란 이름으로 포함됐다. 뛰는 등록금을 잡을 대책은 무엇일까? 나비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마 각 대학에 가급적이면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승률을 높게 가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등록이 다 끝난 지난 3월.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편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반값 등록금 얘기도 그 한나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과거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반값을 낮추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파악이 못 돼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기껏해서 자제를 호소한다는데 이미 등록금 인상된 게 고지서가 다 나갔고 학생들이 납부를 다 했는데 그때서야 교육부 장관이 자제를 호소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코웃음이 나오는 거죠. 나아가 한나라당은 국공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학마저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해버리고 사립화해버리고 사립대학에 자율권을 주면은 등록금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등록금 반값 그 주장과 대학의 자율화,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이거는 그 상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중근 PD, 그동안 이제 한나라당은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뭐 이런 그 민생 관련 공약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는데 집권한 후에 말이 바뀐 건가요? 뭐 한나라당은 이게 후순위로 밀렸을 뿐 아직 그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의구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각종 반값 약속을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값 사교육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의 하나였다. 사교육비를 없애겠다는 공약은 그것은 정말 헛공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잘 쓰면 현재 사교육비를 반으로는 줄일 수 있다. 반값 사교육비는 공약이 있으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좀 정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라고. 그죠? 그리고 영어 공교육 강화하는 거 있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전문계 특성화 학교인 마이스트 고교 5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지금 전국에 몇 개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면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 고등학교를
100여 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면은 그런 경쟁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사교육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왜 학원에 가죠? 여기 들어가야 된다. 여기 못 여기 저 시험도 안 치는데. 그럼 학교 여... 시험도 안 치는데 왜 저기 학원에 다녀야 돼요? 선발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험 없이.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디 무슨 저기 글짓기 잘해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 경시대 잘해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죠. 하지만 학원 관계자들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사교육의 영역을 확산시킬 기회로 판단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뽑는 선발 방법이 뭔가 성적 위주가 아니라 뭐 키가 큰 아이라든가 뭐 그런 코가 큰 아이라든가 뭐 다른 방식의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될 텐데 성적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신 성적이 되든 뭐 선발 시험이 되든 성적이다 그러면 사교육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목고니 외고가 어땠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사고를 만들었을 때 등록금은 몇 배 올라가고 또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불을 보듯 치열해질 텐데 그 왜 그런 그 과외가 그 횡행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현실을 그 오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어를 학교에서 잘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그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영어 과목, 영어 시간을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과에 영어 회화 과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었다. 뭐 어떡하나. 우리 영어 딸리는 게 어떡하나. 뭘로 감당하나. 나 그거 걱정했어요. 나 그래서 떨렸어.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돈도 더 들어가겠다.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영어 사교육에 불을 당긴 것이 인수위의 영어 몰입 교육 발언이었다. 유치원 난리 났잖아요. 오늘 유치원 가보면 가보세요 유치원. 영어 공부 안 하는데. 영어 몰입 교육은 그럼 지금 이제 뭐 약간 주춤했는데 과외비는 계속 그냥 오른 상태. 누가 주춤했다 그래요? 주춤을 누가 했어? 어이구 큰일 났음을. 더 날려 지금 더 날려. 이미 말 나온 거는 더 하겠다는 얘기지 줄겠다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영어 유치원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엄마들의 관심이 지금 거의 폭발적이에요. 지금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거의 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 교육 강화, 오렌지 인수위 파동 거치면서요. 영어 사교육 시장이 엄청 들썩거리고 공공민 사실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마치 영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게 저도 답답한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저기 영어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배우면은 나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미리 공부하려고 그래요? 서민을 위한다며 MB 물가 지수를 내놓았지만 사교육비에 불을 지피고 등록금 인상의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와 여당. 폭등하는 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비를 지금 그런 특별 관리
대상의 그런 중요한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리고 나서 학원비는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가 뭡니까? 수요 공급 아닙니까? 한편에서 그 교육 정책이 가는 방향이 보니까 사교육 수요를 훨씬 더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이걸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하니 이게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고 그 될 리가 있습니까? 이충훈 PD, 물가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이런 그 교육비 말고도 이제 집값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부의 물가 정책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정부는 매달 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제 물가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뭐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직접 국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좀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라면값 100원도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첫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서민들한테는 무척 고마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서겠지요. 문제는 서민 가계를 살릴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교육비나 등록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라면값 100원을 잡는 데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물가 정책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농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 그리고 치솟는 물가와 새 정부의 물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먼저 강기갑 의원에 관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4233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178표 차이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4년간 흙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0888님인데요. 온 농어민의 마음을 담은 진정한 눈물과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와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강기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관한 의견입니다. 2863님인데요. 물가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들의 시장 바구니를 알까요? 탁상공론은 제발 그만! 이렇게 올리셨고요. 그리고 6904님은요. 백날 물가 잡으면 뭐합니까? 결국 오르는 물가에 항상 서민이 잡히고 마는데요. 이런 개탄의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사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 그 교육비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교육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탄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강기갑 의원의 당선처럼 소수자, 힘없는 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직도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젠 봄도 거의 절정이죠. 가끔 저한테는 이제 봄이 몇 번이나 더 남아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집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가는 봄을 아쉬워만 말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홀홀 꽃구경이라도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